국무조정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청주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신원까지 어느 정도 파악됐는데도 나잡아보란 듯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엔 한복 가게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난 43살 김모 씨. 국무조정실 공무원이라며 행사에 입을 생활한복 180벌을 대여하겠다고 속여 식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4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막 이제 우리는 기간만 들으면서. 김 씨는 가짜 국가계약서류와 보안서약서 등을 보여주며 이미 안경점, 이불가게 할 것 없이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석 달 동안 청주에서 범행이 확인된 곳만 8곳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업종이 겹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진짜 상사는 맛이 안 나요. 얼굴 인상까지 다 나와 있는데 잡으려면 의지만 있으면 잡을 것 같아요. 경찰은 검거 전담반을 꾸리는 한편 상점 밀집 지역에 용의자 수배 전단지를 배포해 공개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